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른 데서 눈을 떴어요. 어제 대포항에서 밥을 먹고 라마다에서 언니랑 같이 자서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 진짜 좋습니다. 하루 종일도 보이고 여기가 다 바다 보여서. 그리고 어젯밤에 저기 롯데 리조트에서 불꽃놀이도 했었어요. 그걸 못 찍어서 아쉬운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아침에 영랑호 리조트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커피랑 간단한 빵 먹으려고 두 번째 오는 건데,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해서 걱정했지만, 역시 여기는 일기예보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밌기도 합니다. 의외의 일들도 일어나고, 날씨도 이렇게 오락가락. 여기는 정말 너무 아름답죠. 영랑호수랑 저렇게 설악산.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행이에요. 언니가 속초에 진짜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오늘 언니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며칠이지? 20일 동안 다녔던 데에서 제일 속속 뽑아서, 여기 영랑호 있다가 스토리라인 겉하고 한 바퀴 돌고 점심 먹을 거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아침입니다. 그란데 사이즈를 시켜봤어요. 드디어 영랑호를 돌 거예요. 스토리 자전거 문화 해설사님 설명 들으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물 먹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스토리라. 문화 해설사님 그 설명 들으면서. 예, 5만 원. 예? 저거 타시면. 네. 이거? 여기 80. 여기 두명 80. 충분합니다. 한두 방울씩 떨어진다, 그치? 그래, 다행이 안 와서 다행이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주셨어요. 네. 꼭 설명 들은 거 하라고. 네. 재밌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직접 발 굴러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동이죠? 어쩐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영경 이쪽은 처음이세요? 저는 지금 한달 살기 하고 있거든요. 저 오늘 20일째고 언니는 어제 왔는데 처음이죠. 저는 영랑호는 조금은 걸었어요. 조금 한 바퀴는 다안 해보시고. 네, 아직 한 바퀴 못 이게 들었어요. 뭐 우리 해설사가 이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할 거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연 호수로서는 제일 크고, 네. 제일 아름다운 호수. 8km 이게 한 바퀴도 8km. 저도 여기 걸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완전히 설악산이 이게 모르고 그렇잖아요. 직접 건너편에 가면은 네. 설악산이 완전히 병풍처럼 나타나고 전동도 응? 있고, 대청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설악산에서 제일 주봉인데 1,708m. 그게 우리나라 세 번째 높은 봉우리야. 시내에서는 안 보여요. 앞에 그 산이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만 보여. 저쪽 건너편에 가면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 다 보여요. 일선 바위는 아주 눈앞에 오고. 경치가 끝내준다, 이게. 네. 아니, 속초 어딜 가나 아름다워서 저는 진짜 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 이게 세계 여행을 해본 사람은 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으로. 네. 기대된다. 네. 설명 들으면 돼. 동유럽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여기가 더 멋있다. 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출발. 자, 여기는 이제 속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에요, 여기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마 기운을. 여기. 네,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시지, 여기가. 이미 시원한데? 네, 여기 제일 시원한데, 여기.
이게 이제 왕복 400m 정도 돼요. 여기 이제 황토길이라 그래요. 이제 이 바닥에다 황토를 깔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고요. 영랑호수 입길 도교예요. 영랑호수 입길요. 아, 요게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다리를 개통했는데요. 길이가 400m예요. 400m고 이제 폭이 2.5m인데 이 속초시에서 이 영랑호수 입길 부교다리 설치한 이유는 이 속초도 서울 강남처럼 남쪽에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북쪽은 발전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북쪽도 좀 발전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영랑호수 입길 부교다리 설치를 했는데요. 이 다리를 설치할 때부터 이제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치가 됐는데 뭐 주말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철거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 다리가요. 이 다리를 물에 이제 좀 뜨게 놨어요. 물고기한테 지장을 주나? 그 다리가? 예? 물고기한테 지장을 줘서 환경단체가 그게, 예. 저 밑에 이제 다리를 고정시키라고 밑에 아주 콘크리트 큰 거를 쭉 깔았어요, 밑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물 흐름에 약간 이제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닷물이 여기가 쑥 자동 쪽으로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아마 막혀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인데요. 범바위. 네, 범바위. 저기 보면은 정자 하나 보이죠? 정자요. 네. 범바위 옆에요. 네네. 고장 정자가 이제 영랑정이라 그래요. 정자 이름이요. 그리고 이 범바위는 이쪽에서 보는 것보다 저 뒤편에서 이제 보는 게 아름다운 면이 많아요. 범이 호랑이 범이에요? 네. 여기 마라톤 하는 데인가 봐요. 마라톤 여기 이제 마라톤 하고, 여기 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뛰어요. 뭐 이제 걷기 행사 할 때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돌계단이 이제 범바위 올라가는 돌계단. 이게 한 5, 6분이면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잠깐 올라갔다 올까? 그래도 돼요?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 안 돼요? 네.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여기까지 다시 와서 올라가는데. 아니 연금정에서 가세요. 네. 거기도 약간 올라가는 거거든요. 등대. 등. 등대가 거기도 계단이. 네. 저는 다 올라갔는데 등대도 진짜 올라가면 한데. 그거 진짜 아름다워. 이 앞에 바로 보이는 나무 이름 아시나요? 전 나무 이름 모르는데 이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꽤 봤어요, 속초에서. 네. 아주 굉장히 향기도 좋고요. 저게 자기나무라 그래, 자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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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위가 여기 이제 신선바위라 그래요. 옛날에 신선들이 이곳에 모여서 바둑도 뛰고 장기도 뛰고 풍어를 풀면서 신선들이 놀았다 그래서 이 바위를 신선바위라 그래요. 아주 바위가 아주 굉장히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신선바위라 그런 것 같아요. 멋있다. 네. 다시 이 연못에 이제 꽃 보이죠? 연못에. 이 꽃이 무슨 꽃이냐? 연꽃? 연꽃이 아니고 수련이에요, 수련. 연꽃은 꽃대가 쑥 올라와서 피는 게 연꽃이고, 네. 물에서 바로 피는 건 이제 수련이에요. 그렇군. 자,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크게 보이는 바위가 이제 본바위에요. 본바위는 봄의 모습을 닮아서 본바위라고도 하고요. 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두세 가지 동물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물개 모습이고, 저 위에 보이는 바위는요. 물개가 더 가깝다. 네. 또 요 밑에 보이는 바위는 이제 구렁이 모습이에요. 구렁이. 위에는 물개, 밑에는 구렁이 모습이요. 구렁이 머리 모습이요. 네. 구렁이는 모르겠다. 나는 네. 모르겠다. 그곳에서 신라 화랑들의 무술대가 열려가지고 영랑이가 금강산에서 출발해서 경주로 가는 동에 이 앞을 지나다가 조금 전에 해설해드린 본바위
저 영랑어. 아, 영랑이 사람 이름이었어요? 네, 신라 화랑 이름이요. 그렇구나. 그 다음 저 건너 보이는 바위 있지요? 울산바위. 네, 저게 이제 울산바위예요. 그래서 영랑이가 봄바위, 영랑어, 설악산 울산바위 세 곳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금성에서 열리는 신라 화랑들의 무술대에 참가하는 것도 포기하고 아 이곳에 며칠 머물다 갔다 그래요. 그 후로부터는 신라 화랑인 영랑이의 이름을 따가지 영랑호라고 아.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영랑이가 이곳에 다녀간 후부터는 이곳에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라 화랑들이 이곳에 와서 수련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아까 그 봄바위 옆에 그 영랑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그랬지요. 네. 아 신라 화랑들이 그 정자 위에 올라가서 풍을 돌고 이제 휴식을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영랑호는 둘레가 7.8km예요. 그래서 200m 없는 20리예요. 아 그래서 여기 산책하는 걸음으로 걸으시면은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한 바퀴 돌는데요. 그리고 영랑호 주변에 가로수로 쭉 숨겨져 있는 나무들이 벚나무인데요. 이 벚꽃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에 벚꽃이 피어요. 아 그러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수변길인데요. 아 그때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꽃이 피어가지고 아주 이게 꽃 뭐 이런 통로가 돼요. 진짜 아름답겠다. 네, 굉장히 아름다워. 또 영랑호는 또 석호예요. 석호는 호수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호수로 가서 석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바닷물이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요. 또 물고기가 많이 사니까 새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는 텃새가 한 10여종 살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는 텃새는 김빵검둥어리, 외가리, 백로, 갈매기, 가마우지 이렇게 한 대섯 종류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또 겨울에는 겨울철새가 한 10여종 또 이곳에 와요. 이제 겨울 나고 가는데요. 보통 이제 몽골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그 겨울철새들이 오는데 거기는 총둥어리 또 가마 또 물딱 쇠물딱 그런 종류의 이제 새들이 한 10여종 왔다가 10월 말경에 이곳에 왔다가 다음에 3월 말경에 아 이제 러시아나 몽골로 가요. 지금은 이제 겨울철새들은 볼 수가 없고요. 아 여기도 이제 호수치고는 굉장히 시원한 곳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외가리. 네. 아 제 혼자 있는 애 바위. 네. 이제 여기 사는 이제 텃새 외가리. 텃새가 뭐예요? 여기에 계속 사는 새들. 아. 저기 까맣게 많이 보이죠? 네. 저게 이제 가마우지. 아, 가마우지. 아, 가마우지도 여기 사는 터새인데요. 아, 요즘 이제 가마우지가 유해 조수가 됐어요. 왜냐면 뭐 여기는 이 영랑호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어부들은 없는데요. 저 남한강이나 북한강에는 그 내수면 어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강에서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어민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가마우지가 하루에 아, 물고기를 한 800g 정도 먹어요. 그 정도, 한 마리가요? 네, 한 마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마우지가 몇백 마리씩 모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어민들이 아, 저 가마우지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 아, 그래가지고 저 가마우지를 유해 조수로 좀 선정을 해달라. 아,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정부에서 유해 조수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 한 마리 잡는데 뭐 2만 원씩 받는다 그래요. 아, 지금은 이제 저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저거. 저 남한강이나 북한강 그쪽에서. 아, 이 영랑호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민물고기가 살질 않아요. 바닷물고기가 사는데 한 50여 종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사는 게 황어, 숭어, 망뚜고 다섯 종류, 넙치, 가다미, 전어. 이렇게 이제 열 종류의 정도의 이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호수니까 대부분이 이제 민물고기들을 사시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바닷물이 좋아서 섞이기 때문에
아, 민물 봉제는 타지 못해요. 아, 여기 다시 왼쪽도 역시 산불이 나가지고, 아, 여기도 이제 불에 탄 나무 베어버리고, 이제 여기도 벚나무도 역시. 아,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아, 다른 호수보다 이제 굉장히 맑아요. 갈매기도 있고, 가마우지가 있네요. 여기는 녹치, 가자미, 전어. 아, 요 세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여기 많이 살고요. 그럼 낚시도 해요? 여기 낚시 금지예요. 여기가 한,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낚시 허용을 했댔는데요. 낚시 허용을 하니까 호수가 오염이 돼서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낚시 금지 구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낚시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여기 다 걸었던 데다. 네. 여기 다리를 기준해서 이제 왼쪽은 바다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은 낚시 금지구역이에요, 여기. 와, 여기까지 도는구나. 이 속초는 총 면적의 54%가 설악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시내가 적고요. 좁고요. 또 속초는 시된 지가 61년 됐어요. 1963년도 시가 됐고요. 또 속초는 실향민의 도시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6.25 때 이제 함경도 분들이 이곳에 피난 나와서 많이 살고 있는데요. 아,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뭐 조금만 살면은 통일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아, 함경도에서 피난 나오신 1세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고향도 못 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 2세대, 3세대 분들이 많이 살고요. 또 함경도 분들이 많이 사니까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바이란 말은 이제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아, 그리고 여기 또 함경도 분들 전통적인 음식은 이제 아바이 순대예요. 아바이 순대. 그러니까 아바이 순대는 다른 순대에 비해서 선지를 적게 넣어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 굉장히 좀 차분한 맛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순대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 북쪽으로는 이제 아바이 순대, 또 남쪽으로는 제주도 쪽으로 해서는 이제 피순대라 그래요. 피순대는 선지를 많이 넣어요. 아, 그래서 좀 순대 맛이 좀 팍팍한 맛이 있죠. 그리고 속초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 다섯 가지는 아바이 순대, 오징어 순대, 닭강정, 또 막국수, 순두부. 아, 요렇게 뭐 한 대여섯 종류의 이제 음식들을 이제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고,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 속초 중앙시장에 가시면은 가장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특히 또 함경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소고기 국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가리국밥이라 그래요. 가리국밥. 소고기 국밥을 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그 청호동에 가면은 그 함경도 음식을 전통적으로 파는 그 식당이 있어요. 아, 거기는 소고기 순대국이라 안 그리고 이제 가리국밥이라. 가리국밥. 가리국밥하고 순두부만 먹으면 되겠다 나는. 가보 네. 먹긴 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음식 사 드시려면은 뭐 시장에 가시면 그래도 가장 저렴해요. 네. 저렴하게 드세요. 아, 시장에서 우연히 문어국밥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네, 문어국밥. 네. 네. 뭐 시장에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전화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요, 이제, 물가로 보면은, 테크를 한 800m 깔았어요. 뭐 테크 보이시죠, 이거요? 네, 걸었었어요, 네. 저는. 여기는. 저것도 이제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저게 이제 영남 호수 입질 구교다리 놓을 때 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걷는데 기분 엄청 좋던데. 네. 또 벤치에 쓰레기 있었어. 아 진짜 저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요. 제가 요즘 그 탄소 중립 그거 하느라고 하루에 페트병을 이제 30개씩 주소다가 그 넣는 기계가 있어요. 네, 저 봤어요 기계. 네. 그게 이제 하나에 10원씩이에요, 10원씩.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루에 30개밖에 못 넣어요. 제가 이제 그걸 요즘 하고 있는데 한 2만 1000 포인트 정도 제가 이제 네, 갖고 있어요. 바다에서 쓰레기 주시는 분도 봤어요. 네, 여기 청초는 그 쓰레기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하면서. 아니 진짜 쓰레기를 왜 버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자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탑 하나 보이죠? 탑. 네, 네. 탑이요. 네. 이건 이제 통천군 순국 동지 충원비예요. 네. 통천 이 통천군이 어디냐면 이제 이북에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피란 나오신 분들이 그 6.25 때 이제 통천 군민들이 공산군하고 싸우다 순직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탑을 세웠는데요. 이 탑 높이가 6.25m예요. 6.25를 상기하는 의미에서요. 그다음에 그 앞에 현판에는 통촌 군민 140명의 명단이 있어요. 그 순국한 분들 명단이 있고요. 또 이 탑을 세울 때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성금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그 정주영 회장 고향이 통촌군 송전면 아산이라는 데가 정주영 회장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이 충원탑이기 때문에 성금도 많이 냈고요. 이 행사를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는 그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회사에 아주 바쁘지 않은 일이면은 늘 여기 참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이지요. 정주영 회장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병원 이름을 지었어요. 굉장히 아주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던 분 같아요. 정주영 회장이요. 네, 현대 아산병원인데 정주영 회장 고향이 충청군 송전면 아산이라는 데가 정주영 회장 고향이에요.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아산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군. 그래서 막 소 보내고 막 그랬던 거구나. 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보면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혀져 있지요? 네. 그거요? 네. 요게 이제 이 나무가 히말라야 시다라는 나무예요. 히말라야 시다. 이 나무는 히말라야 이제 서북부 지방에 많이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키가 이제 50m까지 커요. 50m. 그리고 이 나무는 이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가지에 눈이 내리면 아름답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설송이다. 설송이 이 나무예요. 그리고 이 설방울이가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근데 이게 11월달 이후에 설방울이가 떨어지는데요. 장미꽃송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설방울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책하는 분이나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 솔방울이 주소다가 이제 장식품도 만들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걸려요. 발바닥이 고장이 나가지고 요즘은 뭐 이런 인도 고장 같은데 그런 데 걷고 있는데. 아 이게 더 불탄 거구나. 네. 불탄 빌라폰이에요. 해수사님 여기 밤에도 걸을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전에 이제 밤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젊은 남녀가 걷다가 한번 피살을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불을 많이 설치해놨어요. CCTV도 여러 군데 해놨고. 근데 설치해도 죽으면 죽고 나서잖아. 네. 그때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11시 넘어서 제가 또 느낀 게 속초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걸어다니면서 계속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 이제 여기서 저 건너 보이는 바위가 이제 봄바위예요. 네. 봄바위는 봄의 모습을 닮아서 봄바위라고도 하지만은 1300년 전에 신라 화랑인 영랑이가 금강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주로 가는 도중에 이 앞을 지나다가 저 바위를 주고요. 봄이 영랑호 물을 마시려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모습에도 반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앞부분이 이제 머리 부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오른발이고요. 왼쪽은 지금 숲에 가려서 이제 왼쪽 발은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영랑호가 지금은 7.8km밖에 안 되지만 옛날엔 여기가 12km였어요. 그래서 저 앞부분이 물에 더 차 있었기 때문에 아, 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내리셔서 여기서 뭐 사진 좀 찍으시고요. 아. 네, 뭐 찍으실래요? 어차피 다시 오긴 왔잖아. 여기 다 다리 보이게. 해설사님이 잠깐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래요. 제일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환경단체랑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다리를 만들 때 저 밑에 시멘트 때문에 물이 흐르지 못해서 물고기들한테 지장이 있나 봐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숙박시설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계속. 예? 숙박시설. 예. 네, 많이 짓더라고요. 예. 자,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다 벚나무들이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나무는 이게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느티나무 멋있는데. 예, 여기 느티나무. 이제 뜯어가지고 느티나무 떡을 해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먹을 게 귀했으니까 아마 느티나무 새순을 뜯어가지고 떡을 해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해먹는 분이 없어가지고 떡에 맛이 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맛있었던 걸로 네, 기억해. 그때 당시 배고픈 시절이니까 아마 맛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가 이제 2019년도 4월 4일 날 산불 난 기록이에요. 아, 그 전에 이게 이제 이 테크를 다 새로 깎아놨는데 먼저 깔아있던 테크들이 다 이렇게 불이 탔어. 아, 여기 2019년 4월 4일 목요일 날 7시 30분경에 오남내에서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이 바다로 바람이 내려버렸어요, 강풍이요. 아, 나 뉴스에서 본 거다. 아, 뉴스 그때 밤새도록 속. 네, 맞아요. 네, 중계를 했죠. 그때 그 담배 연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한전. 한전이요? 한전 전주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아.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던 차에 그 차에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그게. 아. 그러면은 그거 물어줘야지. 그 한전에서 지금 일부 지금 배상을 해줬는데. 아직 그 이제 배상이 그 보상 시원찮다 그래 아직 이제 소송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러겠죠, 빚 많죠. 5년 지났거든요, 5년. 4월 4일이니까. 담배 연기면 더 열받을 뻔했어. 한전 전주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가 물가인데도 그렇게 불이 많아요. 네. 아주 여기는 불 못 껐어요. 바람이 강풍이 세가지고. 자, 요 앞에 보이는 바위가 이제 개구리 바위라 그래요. 개구리가 다리 모아가지고 뛰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아, 또 요 바위는 이제 하트 바위라 그래요. 아, 여기 이제 하트가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불행한 하트 바위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 뭐라고? 두 개의 하트가 모여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하트바이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해설하고 있고요. 여기, 하트. 네, 누워있는 하트바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총자국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아, 이게 이제 6.25 때 이제 총에 맞은 약 이게 누워있는 하트바이. 누워있는 하트바이. 그럼 심장에 총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속에서도 30조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새들보다는 고기도 큰 거 잡고 많이 잡는데 가마우지도 단점이 있어요.
다른 새들은 몸에 기름샘이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 이 가마우지는 물에 한 3, 4회 정도 들어갔다 나와서는 몸 이제 그 기름샘이 없어가지고 날개를 말려야 돼요. 날개 말릴 때는 이제 날개를 쭉 펴고 말려. 저 그거 총초에서 봤어요. 네. 날개 펼치고 있어서 네. 좀 가짜 샌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그거구나. 그게 날개 말리느라고 그 기름샘이 없어가지고 다른 새들은 몸에 기름샘이 있는데 가마우지는 기름샘이 없어요. 날개 말리느라고 이제 날개 펼치고. 저는 옆에 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네. 오, 여기도 있다. 아, 한 바퀴 돌아야겠는데? 도장 다 찍으려면. 제가 여기 살고 싶다니까 겨울에 살아봐야지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겨울 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올 때가 많아요. 눈이 많이 올 때가 많고 또 봄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들었어요. 똥바람. 네. 그래서 단어 귀엽다고 했어요. 네. 보면은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보이는 나무가 히말라야 시다란 나무예요. 이 나무가요. 이 나무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백향목이라 그래요. 백향목. 아, 백향목은 들어봤어요. 네. 구약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나무를 수입을 해다 궁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백하기 향기가 난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해요. 히말라야 시다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백향목이라고 불러요. 레바논에서 이 나무를 수입을 해다가 솔로몬이 궁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구약전서에 나와 있어요. 전 또 하나 느낀 게 속초 시민분들도 진짜 친절하세요. 네. 네. 어딜 가나 인사, 그다음에 서비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몇 시지? 약 한 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금정에 또 왔습니다. 검은 고 소리를 가기 전에 꼭 들으려고. 여기는 진짜 영금정 바다는 매번 달라요. 네, 근데 저긴 앉는데 있고 진짜 그렇고 여기는 그냥 그 거쳐서 가는데 밤에 오면 여기 불이 쫙 켜져요. 제 유튜브에 다 올려놓긴 했어요. 하여튼 영금정에 다시 왔습니다. 언니 보여주려고요. 오늘도 파도가 잔잔한 걸 보니까 검은 고 소리 못 듣겠네요. 추천해주신 곳에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려고요. 점심으로 생선 모든 찜입니다. 황간의 찜이고요. 2대 4만 5천 원. 밥은 별도였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가오리 있고 감자 있고 가자미. 네? 가자미. 그리고 명태.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겨울에 맛있던 설렁대를 다시 왔습니다. 가오리 찜 너무 맛있게 먹고 그래도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해변에서 좀 쉬다가 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밥 먹은 곳에 주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경치 좋은 곳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어제 언니랑 대포항에서 놀고 오늘 영랑호 가고 영금정 가고 등대숙장 가고 청초를 마지막으로 돌고 이제 언니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언니 덕에 생일 외롭게 안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혼자서 못 먹는 거 먹고 감사합니다. 언니도 말해주세요. 아. 내년에도 우리 생일날이랑 똑같이 서로 챙기고 살자. 아니, 뭐,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죠. 그동안은 좀 모든 자리 잡고 제가 사줄 수 있도록. 내년엔 카시아에서 묵기? 목표. 그건 말 걸어. 지금 시간은 6시 20분. 언니랑 어제 5시 한 35분쯤에 만나가지고 거의 딱 만났네. 그럼 언니 조심히 가시고 연락 주세요. 잘 도착했다고. 네. 네. 석초에서 자랑 보는 거겠네. 보세요.